사장님, 저도 정말 우주의 공식을 알고 싶어요. 공식은 말하고 있는데. 공식이 없던 적이 있을까요? 예. 물리세계에 공식이 없던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전에 발견 못했든 간에, 공식은 있었잖아요. 근데 물리 공식도 하나하나 밝혀내는 거죠. 야, 그 뒷부분을 맞아 있는데, 저분도 하나, 아타락시아, 이게, 그 영혼의 평정을 추구하신 것도 이제 깨어있음이니까 그것도 대단하고, 예. 인생을, 사람의 행복, 사람이란 것은 고를 싫어하고 행복을 지향하더라. 쾌락을 지향하더라. 예. 다시 말해서 평정. 영적인 그 평온함이죠. 예. 행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평온함을 지향하더라 하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 물리학을 연구를 해요. 그 당시에 워낙 미신이 많으니까. 신을 되게, 진짜,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오해도 받아요. 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존 신관을 믿지 않으니까. 뭐,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신들이 우리와 같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바람피고 뭐, 사생아 낳고 막,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에고의 그런 것들을 신한테 덧대서 신도 우리와 비슷할 거야. 다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예. 인간이 그 못된 짓 하고 그러듯이 신도 그러지 않겠어라는 걸 덧대서 그게 어떤 아테네인들은 오히려 나를 신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불신한다라고 나를 비난하지만은 당신들이 그렇게 신을 믿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신 입장에서는 더 어떤 그 불온한 좀 불건전한 신관을 갖고 있는 못 믿을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에고의 어떤 그런 못된 면들을 신한테 덧씌워가지고, 신도 우리가 비슷해. 그런 신관을 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오히려 그런 게 신이 아니라고 봐, 이렇게. 근데 오히려 나를 이렇게 뭔가 신을 애곡하고 호도하는 사람으로 모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물리학을 연구하세요, 물리학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굉장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고입니다.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천둥 번개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원자의 모임으로, 그렇게 결합으로, 우리 인간 몸도 만들어지고, 우주도 창조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결국, 그분이 이제 번개나 천둥을 설명할 때, 기존 우주가 인간을 벌하려고, 처벌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 신관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뭐 제우스가 번개를 쏜다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자연계를 보니까 나뭇길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잖아. 그와 같이 우주에 그 구름 위에 모여 있는 구름이든 그게 원자이든 간에 구름에 충돌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 불로 번지면서 우리 지상으로 그게 불꽃이 튀는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도 이해하더라고요. 네, 나름 노력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과학으로 노력하신 거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저건 신이 벌하는 거야, 인간을 벌하는 거야, 이렇게 신이 경책하려고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야, 막 번개불을 번쩍하는 거야, 이렇게 안 받아들여서 물리학을 꽤 많이 연구해요. 지금 과학으로 보면은 지금 연구된 결과물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조잡하게 유치하게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당연한 믿음으로 뭐 제우스니 헤라니 아폴로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인간의 모습을 신한테 덧대가지고 갖고 있는 그 신관을 더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그 신을 애곡하고 호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거북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한테 씌웠던 그 어떤 제목을 그대로 씌우면서 뭐 비난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름 또 자명함을 추구했던 분 중에 하나다. 예.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되게 자명해야 된다라는 그걸, 예.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오늘 다 읽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 지어서 이제. 그 외에 또 별다른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예, 근데. 또 죽음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죽음을, 예. 그냥 하나 더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죽음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은, 그분은 고냐, 쾌락이냐. 이렇게 고는 인간이 싫어한다. 그리고 인간이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바는 쾌락이다. 행복이다. 이
또 영적인 평온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주로 주 핵심 내용이.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고독, 쾌락도 못 느끼는 상태니까 이건 우리는 쾌락을 어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랑은 고독, 쾌락도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은 오히려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로 있을 때 고나 쾌락을 느끼는 거지. 비존재가 돼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내가 비존재라는 것도 혼이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비존재라는 것도 모른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의 어떤 혼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당사자는 사실 알지도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말은 맞잖아요. 우리 혼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지금 존재인지 비존재인지는 살아있는 분들이 보고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이제 본인 어떤 그 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비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 철학 입장에서는 이게 그 쾌락주의 어떤 에피쿠로스 입장이죠. 철학파들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과연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돌아가셨냐 이건 모르겠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싹 이렇게 더 남아 있는 자료가 없긴 하지만은 아마 뭐 본인 평생 철학이었으니까 뭐 이어갔을 것 같긴 한데요. 좌우지간 뭐 이런 뭐다 읽어본 소감은 의외로 좀 감명한데 더 깊이가 있는 철학은 아닌데 좀 유행할 만한 현상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쾌락인데 사실 그 쾌락이 우리가 지금 그 깨어나려고 하는 그 상태, 영적인 그 정신적인 평온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하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걸 최상으로 여겼다 하는 거하고, 근데 이데아적인 삶을 살았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 어떤 죽음마저도 본인 어떤 철학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실은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꽤그 당시에 분들한테도 좀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 좀 참고하세요. 되게 죽음을 당시에도 다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분의 말이 의외로 이렇게 되게 초연하게 말하는 그 어떤 본인 철학 입장에서 초연하게 말하는 그 입장이 되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파장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 다 읽어본 소감입니다. 네, 집콕의 철학 수업,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름 그 초연함은 또 본인 철학의 입각에서 말하는 그 초연함은 좀 참고할 만하잖아요. 이게 좋고 나쁨을 사람은 두려워한다지만은 인간은 그 어떤 평정을 지향하는데 이건 뭐 이미 혼이 빠져나가 버려서 고락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그걸 두려워하고 말 필요가 있나 하는 그 어떤 그런 에피쿠로스의 그 입장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평정. 근데 뭐 혼이 빠져나가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퍼하시는 거지 당사자는 죽기 전까지 괴로워할 수는 있겠죠. 뭐 지병이 있다든가 하면 괴롭잖아요. 암을 앓고 있다든가 하면 괴로움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고는 오래가지 않고 에피테토스는 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때 고라는 것은 얕은 고는 인간이 이겨낼 만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얕은 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삶이 의례이 그럴 줄 알고 넘어가고. 근데 되게 심한 고는 오래가지 않는다. 뭐 암으로 뭐한몇 개월 이렇게 돌아가시더니 앓더라도 긴 인생으로 봐서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앓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몰핀이나 이렇게 막 그렇게 주사 놔버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으로 가실 때 그러면 저희 어머니를 볼때 계속 몰핀을 놔버렸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도. 그냥 잠시라도 좀 행복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잠시라도 행복을 지향하는 게 사람이다. 고는 사람이 오래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는 그 극심한 고통은 되게 짧다. 그러니까 이겨낼 만하다. 그리고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그건 고독 쾌락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모른다.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존재다, 비존재다 이렇게 바라볼 뿐이지. 이 정도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유행할 만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스토아 철학이 더 낫고요. 스토아 철학이 더 낫고
그 이전에 이제 아카데미 학파의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학파의 소유학파의 아리스토주의나 이게 더 소크라테스 성자의 가르침을 이었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더 대단해도요. 또 유행 따라 또 변하는 걸 원합니다. 어떤 스토아주의가 나오길 바라고 에피쿠로스가 잠시 그 양대 산맥이었으니까 두 개가 유행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이렇게 보듯이 철학서에도 남아 있듯이 우리 윤리학이나 그때 사회 철학 배울 때 윤리 배울 때 나오듯이 또 신상을 원해요. 영원히 옛날 걸 하겠다. 아니면 네오라도 붙여가지고 신 아카데미 학파 뭐예신 플라톤주의,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뭐 이렇게 하듯이 또 철학이란 것도 신상을 에고라는 것은 늘 신상을 원합니다. 예. 그때 유행했던 학파인데 참 그냥 그 단순 그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평정 상태를 어떤 그 추구하는 학파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또 철학사의 그 남은 정도 그 어떤 이유는 될것 같아요. 예. 또 지금 와서 새로운 철학을 원하죠. 그렇지만은 이 경험치가 짧기 때문에 뭐 내가 철학자인데 잠깐 유행하는 분은 계셔도 철학사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그 어떤 그 우주를 그 제대로 체험이 기반한 철학 그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사를 장식할 만한 철학은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